참 기특하죠? 잘 키웠어. 어, 바지를 입어보마. 뭐? 누구랑 결혼해? 아, 내 로망 다 깨부셨어, 네가. 몰라. 결혼 안 할 거야. 제목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 아니지, 깜짝 놀라는 건 아니지? 이 영상이 첫 발표 영상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영상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아빠한테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허락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 범인의 부모님들과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형식상 밥 먹고 아빠 얼굴도 오랜만에 좀 핑계 삼아서 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시 반에 출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없거든요. 화장을 얼른 해줄 겁니다.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어차피 조신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안 한다는 느낌으로 할 거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오랜만에 보는 배경일 거예요. 강릉 집에서는 촬영을 거의 한 적이 없어서. 그러면 얼른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초스피드로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 고데기를 미리 발효를 해둘 거거든요. 제가 고데기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강릉에는 고데기가 없어서 범이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고데기를 사다 줬어요.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제 집에 보다나 봉고데기가 3개나 있거든요. 3개나? 와,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강릉에 하나 두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다 달라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범이가 고데기를 사러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거 핑크색이거든요? 근데 거기 친절한 올리브영 직원분께서 보라색이 핑크색보다 더 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 전화해갖고 보라색으로 사도 되냐? 참 기특하죠? 잘 키웠어. 그래서 얘를 일단 미리 80도에 맞춰서 켜주도록 할게요. 네. 어, 바지를 입어보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잖아. 왜? 자꾸 쳐다봐. 웃어줘. 카메라에 너무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림자 져가지고 안 그래도 못생기게 나오는데. 그 웃는 모습에 설레. 안 설레잖아. 아니 얘가 있잖아요, 글쎄. 그해 우리는 보기 시작하더니 막 자기 혼자 막 실실 쪼개고 나한테 갑자기 웃어보라 그래서 웃어줬는데 하나도 안 설레 이러고 개 어이없어. 여기 멍든 거 보여? 안 보이는데. 베이지크 무드한 마스카라 롱앤칼 초코 브라운. 초코 브라운. 오늘 수줍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거란 말이지. 뭐? 누구랑 결혼해? 아, 있어. 니는 아니야, 일단. 요게 톤이 아주 딱 적당해서 이걸로 언더까지 하면 아주 예쁜데 오늘은 언더는 이미 섀도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이 뒤에 있는 섀도우로
그리고 파우더만 해주면 끝. 이렇게 하고 이제 고데기만 해주면 되는데 얼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이따가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액세서리를 못해가지고 액세서리는 차에서 하려고 따로 가지고 왔어요. 역시 박상범은 옆에서 이런 걸 봐도 관심도 없어. 내가 낑낑거리던 말던 도와줄 법한데. 도와줄까? 이거 봐, 거의 다 하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해주고 귀걸이를 내가 쬐끄만 거를 할지 큰 거를 할지 봐봐요 여러분. 요 쬐끄만 귀걸이를 할까요? 아니면 요 하트 귀걸이를 할까요? 골라줘. 하자고. 왜? 그냥 난 귀가 더 마음에 들어. 알았어. 내 귓구멍 어디 갔냐? 봐줄까? 아니 이거는 아니야. 정말 너무 핀트가 이상해. 이거 왼쪽에 할까 오른쪽에 할까? 왼쪽. 여기? 됐다. 어때? 이쁘지? 응. 가가지고 어떻게 말할 거야? 여기선 소윤이가 얘기를 꺼내야지. 뭐래. 참 웃겨 진짜. 니 다 말한다. 아니 얘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보미한테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좀 맛있는 식당 이런 데서 나는 하는 거를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 결혼 얘기 꺼낼 때 다들? 근데 우리 골프장 가가지고 그 골프장 보면은 중간에 밥 먹는 데가 있거든요? 학교로 따지면은 좀 매점 같은 느낌이지? 맞지? 매점 같은, 완전 매점 같은 느낌. 근데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나 내 로망 다 깨부셨어, 네가. 좀 이쁜 레스토랑에서 나는 얘기, 와, 내 로망 와장창 됐어. 괜찮아, 지금 또 한방 오리백숙 먹으러 가는데요. 차라리 이게 낫다, 한방 오리백숙이 봐. 빨리 가. 아, 그만해. 아버님한테 혼나. 무슨 이혼, 너 아버님한테 엎드려 봐. 진짜 빠따 맞겠다.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저번에도 뉴스처 빠따 맞았잖아. 아니라고, 그러면. 아, 나 믿는다고. 안녕하세요. 아빠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화내면 안 돼? 마? 오리지널이란 말이 오리에서 먼저 나왔어. 오리지? 오리지널이. 내가 안 그래? 원래 이거 오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오리지널이. 뭔 뜻인데? 오리도 지랄하면 나갈 수 있다. 진짜라니까. 아빠 내가 호범이한테 너희 부모님께는 너가 부모 얘기를 꺼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가가지고 매점 같은 데가 있거든. 거기서 골프 옷 입고 해야겠다. 괜찮은데 그것도? 나는 내,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데? 내 로망을 다 깨부셨어. 그건 좀 괜찮은데? 몰라. 결혼 안 할 거야. 또 하지 마 그럼. 근데 원래 이래요? 결혼하기 전에 막 흥흥생생하고 계속 저는 서른 번씩 얘기를 해요. 결혼 안 한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막 뭔가 내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얘가 막 잘해줘도 모자랄 판에 자꾸 나를 놀리고 이러니까 막 얘는 나한테 진짜 장가 올 마음이 있나? 이 생각 계속 뭐 있는 거야 뭐. 좋으시겠네, 사인까지. 좋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밥 다 먹고 잠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러 왔어요. 약간 뜬금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안녕. 안녕. 하이. 언니,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카메라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유튜버에. 유튜버의 삶 진짜. 사람들 이상하게 생겼다. 가봅시다.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생일 선물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서 할까요? 아 추워. 아니 둘이 커플룩이네. 아 그러네. 이게 뭐야? 얼죽둥이야 오늘. 얼죽둥이 뭐야? 얼어 죽어도 등은 까고 다니고. 그래도 여기는 막혀줘서 다행이다. 따뚜. 어머. 어머.
어, 배터리 또 배터리 없다. 집에 있는데 배터리. 범인님이 여기 사진 뭐가 들어있냐면요. 근데 너무 잘 보이는데요? 샤넬에서 주신 물. 피부 좋아지라고. 여기 또 샤넬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머, 언니, 이거 너무 특별한 기프트다. 이거 잘 간직할게. 이제 보스톱을 할 건데, 돈 안 걸고, 돈 걸면 안 되잖아. 왜? 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죠. 왜? 원래 안 하잖아. 우리 돈 원래 안 걸잖아. 우리 원래 돈 안 걸잖아요. 우리가 좀당 10만원씩 했잖아. 저. 아니야, 뭐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아니잖아.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진 사람들한테 이거 피부에 아주아주 좋은. 아, 그럼 저희, 맨날 저희 되겠네, 난. 어, 요 머드팩을 할 거거든요? 요 머드팩이랑, 코에 있는 요 점점점점 피지 관리해주는 블랙헤드팩. 요 벌칙으로 할 거야. 내가 피부 그 관리해주는 거야. 진 사람이? 아니지, 묻히는 거? 어, 그치, 그치. 그럼 광판 사람은? 그러네. 광판 사람도 묻히게 해. 그럼. 그래, 그럼 광판 사람도 묻히게. 그래, 가자, 그래. 그래. 요거 하려고. 억지로 맞히거나 그러면 그것도 안 돼. 맞아. 아니 이거는 근데 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좋은 거 아니야. 피부 관리하는 건데. 바로 시작하자고 그냥. 그럼 광 한 개 바르면은 한 번 칠하고 두 개 바르면 두 번 칠하고. 어 좋다. 그럼 오케이. 한 번. 고. 나는 고. 아버님. 아빠 벌써 피부 관리. 아 그치 나 관리 들어가야 돼. 두 개다. 두 개?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 두 줄. 자, 뭐 할래? 머드랑 블랙헤드 중에서 한 개씩 해줘. 한 개씩 해줄까? 코에다가 그러면은 블랙헤드를 할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블랙헤드 말고 먼저 머드를 먼저 하자. 이게 촉촉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맨날 깜빡이. 그러면 지는 게 낫지 않아? 어. 하나 아니 아니야. 하나. 어 여기 코잖아. 조금 웃기긴 하다.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시죠. 2인 입주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 아빠 조용히 얘기해. 백피다. 아, 안 돼! 맞네. 맞았어요? 아, 맞네. 밖까지 썼어. 네, 피박이에요. 난 아니다. 일로예요. 네. 몰아서예요. 자, 성범이는 블랙헤드가 문제니까 너는 블랙헤드 관리를 좀 해야 돼. 얼굴이 더 검해졌다. 봄아, 피부톤이 있잖아. 얘랑 똑같아가지고. 아니, 피부가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면 좋아? 그니까 티도 안 나잖아. 어쩜 좋아. 아 얘가 딱 땡기네. 그치? 마르고 있어? 딱 땡기네. 얘가 5분 만에 말라가지고. 성범이 좋겠다. 범이 뭐든 해주세요. 뭐든 한 번? 네. 하나 해주세요. 한 줄만 끄워줄게. 당신은 좀 많이 져야 되겠다. 딱 땡겨. 딱 땡겨. 아빠는 얼굴 전체에 가득 채울 때까지 일부러 줘야겠다. 와. 오! 와 쪽이다. 와 나왔어. 2장씩이네.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이야. 우와. 와. 사라. 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진짜. 아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피바. 보모. 너가 하는 거야. 쪽. 진짜 오. 고박으로. 쪽. 아! 대박. 아, 나 무시는 못해. 난 졌어. 나도 해줘. 내가. 와, 뭐 하실래요? 어디 할까? 이마부터 차근차근. 그러면 이마에 머드. 와 이분만 진짜 재밌었다. 와 대박이다. 이마를. 무슨 빡 땡길 거야. 이거는 고박을 하셨으니까 두 네. 줄을 끄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해요. 어, 맞아 고박이다. 그쵸 네. 그쵸 이거 촉촉하죠 되게. 바르는 순간 너무 상큼하다. 하나 계속 져야 되겠다.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근데 뭔데 광파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광파하는 사람도 그럼 네. 해야 되죠? 저는 칩니다. 저도 칠게요. 그럼 난 목에다가 해야겠다. 그래? 왜냐면 나 화장해가지고. 목에다 해요. 목. 나 많아. 얼마?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없겠죠? 그거 아닌데 밑으로 보면 그거는 실리콘 브러쉬 지울 때 쓰는 거. 아. 그 뚜껑을 꼭 닫아야 돼.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근데 진짜 촉촉하죠? 응. 응. 바라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고. 그쵸 그쵸. 너무 너무 웃겨. 오 이 악마. 이거 그리고 되게 잘 발려가지고. 우와. 낫다! 낫다! 누가 볼 때 티가 더 적은 사람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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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일부러 일부러 이제 1등한 사람 바르기로 해야 돼. 그래 1등한 사람 바르기로 아 그래, 그래 그러다 그래 이게 그래 아빠 그래, 이게 좋은 발라, 거니까 그건 벌칙이 아니야. 듬뿍듬뿍 발라줄게. 시원해. 엄청 촉촉해. 이거 진짜 모드야. 바르는 순간 벌써 촉촉한데 이쪽은 맞아. 굳지 않았어요? 이렇게, 맞아. 네, 저도 그래요 지금. 딱 여기 굳었어. 재밌다. 돈을 안 거니까 부담이 맞아. 언제 언제 돈 걸어 했나? 아니 나 돈 안 걸었는데. 그제로 꿀맛 맞게 했잖아. 어 맞아 꿀맛 발톱 맞기. 껐어. 나 이겼는데. 범이가 처음으로 이겼는데 꺼졌어. 처음으로 이긴 거지. 일로 와봐. 대신에 이거는 남잖아. 턱. 지금 2시간째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5분이면 마르는데. 봐봐. 아빠 여기 주름 다 펴졌다. 이제 요거를 클렌징을 해줘야 되는데. 얼굴에 어디다 물 묻혀? 얼굴에 물을 묻히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에 이 실리콘 이 솜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얼굴에 물을 한번 묻혀서 얘를 조금 연하게 풀어주고 아빠가 이 실리콘 솔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대. 그러면 이게 이제 롤링이 되면서 봐봐 잘 지워지지? 엄청 잘 지워지지? 엄청 잘 지워지지? 원래 머드팩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되게 잘 안 지워지잖아. 근데 이게 실리콘 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같아. 아빠 지금 CF 찍는 거 같아. 멋있다. 그리고 실리콘 브러쉬 이것도 실리콘이어가지고 물 갖다가 세척하면은 깨끗하게 씻기잖아 이게. 위생적이어가지고. 맞지? 너무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여러분 이제 드디어 클렌징의 시간이 왔어요. 아니 나는 진짜 게임을 진짜 그냥 피부 관리 해주려고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재밌어가지고 계속 해버렸어. 아니 이렇게 뭔가 게임하면서 피부 관리하니까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광고 받으면서 너무 꿀템을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거 메이크업 딥클린 스틱.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쓴 흔적이 있어요. 약간 클렌징 밤을 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보다 거기서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조금 빠진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이거 머드팩은 벌칙에서 많이 썼잖아요. 여기도 발려져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워시우프 타입의 팩인데 이게 한 5분이면 다 말라요. 요 머드도 원래 다른 머드 같았으면은 이렇게 바르고 여기에 막 묻고 난리 났을 텐데 이게 바로 말라가지고 여기 옷에 묻지도 않았고 이게 그리고 뭔가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하고 나서 광고를 봤는데 무조건 저는 제품력이 괜찮은 제품만 광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장거리 여행을 갈 일이 있을 때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제품을 테스트를 하던 정말 저한테 맞지 않으면 바로 피부에 반응이 올라와요. 이게 사실 영상으로도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피부에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극이 없다라는 점이 제일 베스트였고 여기 있는 실리콘 솔 이걸로 이제 약간 모공까지 딥클렌징을 해주는 느낌도 나면서 이 실리콘 솔이 되게 좀 청결해가지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
어쨌든 저는 요 목에 있는 거 먼저 지우고 이제 얼굴도 클렌징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제가 요 스틱으로 클렌징을 해볼 건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방법이나 뭐 이런 소금 포인트들을 터득을 이미 해가지고 바로 하면 돼요.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뚜껑 있잖아요. 요거를 꼭 이렇게 캡을 닫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용물이 약간 굳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얼굴에 갖다 대면 내 피부 온도에 맞게 이게 적정량으로 녹아요. 그래서 내가 딱히 막 양 조절을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롤링 해주면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자극이 되게 없는데 이게 클렌징이 제대로 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리콘 브러쉬랑 같이 클렌징을 해주면서 나중에 물 세안을 하니까 2차 세안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클렌징이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클렌징 밤을 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클렌징 밤은 약간 좀 오일리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딱 거기서 오일리한 느낌만 빠진 딱 그거 그 느낌 딱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녹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얼굴에 한번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눈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진짜 이게 귀찮은 날에 너무 딱이에요. 이렇게 슥슥슥슥 문질문질 해주고 세안해주면은 너무 그렇게 빨리 클렌징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실리콘 브러쉬로 한 번 더 문질문질문질 해주면 2차 세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거의 99.9% 세안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날이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우리나라 화장품 너무 대단해. 저는 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이렇게 클렌징을 하면 유화 과정을 무조건 거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신기하게 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물 세안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클렌징 폼도 사실 안 해도 될 정도로 색조 메이크업이 정말 깨끗하게 지워져서 이 실리콘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약간 워시오프 팩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클렌징이 진짜 너무 꿀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물 세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안을 해가지고 약간 코가 지금 불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이 블랙헤드 밤 요게 약간 좀 까슬까슬한 좀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블랙헤드가 지금 고민인 부위에 이렇게 코나 이마같이 피지가 많이 보이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해주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 실리콘 브러쉬로 롤링 해준 다음에 그러면 여기 코에 유폐물들이 다 빠지고 있어. 너무 신기해. 보이나 혹시? 너무 부담인가 이거? 너무 고화질 아니야? 너무 날 것 그대로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어내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끝!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더럽잖아요? 제가 이걸로 세안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더럽거든요, 이게? 이게 실리콘 브러쉬라 이렇게 물 세척이 되니까 이게 되게 위생적이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이제 제가 물기가 어느 정도 말라가지고 기초를 해주기 전에 간단하게 이 비타민 팩으로 좀 얼굴에 비타민을 먹여주고 나서 기초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머드팩도 있고 이 팩도 있고 좀 골라 쓰는 재미가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머드팩보다는 이 비타 스틱에 더 손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얼굴 톤에 비해 목 톤이 조금 더 어두워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무조건 비타 스틱을 목에만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게 또 좋은 게 바르고 나서 이제 5분이면 말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놓고 핸드폰 하는 동안에 이게 다 말라요. 그때 이거를 씻어내주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좀 슬리핑 팩이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죠.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슬리핑 팩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또 목에도 듬뿍 발라줘야지. 이게 미백 효과도 있는데 각질 제거 효과도 있거든요. 저처럼
이런 거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꾸준히 해줘도 어차피 이거 5분 바르고 끝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피부결이 엄청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게 정말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요거를 꼭 해보세요. 진짜 피부결 개선에 완전 추천드려요. 어, 나 피부 벌써 굳고 있어, 이거. 이게 요 실리콘 브러쉬로 문질문질문질 롤링을 하면서 이게 각질 정돈이 되거든요? 롤리롤리롤리. 짜잔. 시꺼내지고 왔는데 피부톤이 갑자기 확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기초를 얼른 해주고 너무 졸려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브이로그 끝! 앞으로의 더 자세한 얘기들은 또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